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로우포제이 취약점의 실제 해킹 사례를, 공개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최신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우포제이 취약점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혔죠. 그런데 이제 2022년도로 오면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만큼 요거는 이제 오픈 프레임워크다이 보다니까, 저희가 이제 새로운 취약점들이 많이 또 발표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심각한 취약점들은 바로바로 또 대응을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놓치었던 부분들이 혹시나 있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런 최신 동향들을 꾸준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안 취업을 할때 이제 면접이나 그런 데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로그4 제이 취약점 같은 경우는 여기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오너스라고 하는 베트남 업체입니다. 결제 시스템 업체인 것이고요. 최대 암호 화폐 플랫폼입니다. 뭐 요즘 이러한 암호 화폐 플랫폼 쪽으로 공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이유는 뭐 건질 게 많죠. 여기 안에 혹시나 이제 암호 화폐하고 관련된 그런 뭐 킷값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훔쳐갈 게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공격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사이클로스라고 하는 결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로우포제이 취약점들이 발견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나 보안 장비에 현재 적용되어 있는 그런 버전들이 완벽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뭐 최대한 빨리 뭐 보안 패치를 하고 있지만은 벤더사 쪽에서도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다 패치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제 한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사실 이게 취약점이 발표되고 난 뒤에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또 공격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2022년에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공격 패턴들을 탐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임라인을 보면 이거는 이제 번역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실제 원본을 보면은 2021년도 10월 9일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때 로그4 제 취약점이 발표됐다. 이전에 제가 10월 9일 정도 제 생일에 맞춰서 발표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 시기부터 이제 공격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을 한 것은 이후부터 2주 뒤 정도, 12월 한 23일 정도, 요 정도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때 이제 발표가 됐고, 벤더사 쪽에서는 벌써 이미 움직이고 있긴 있었습니다. 예, 파트너 거기서 다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 보안 패치나 그런 것들이 발표된 것들이 한 1, 2주 뒤부터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12월 31일, 23일 정도에 이제 우리 모니터링을 이쪽 업체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비정상적인 활동들을 이제 감지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비정상적인 활동이라고 한 것은 이미 공격을 당하고 난 뒤에 이제 뭔가 장애가 발생을 한 거죠. 우리가 침해 사고 분석을 할 때도 완벽하게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막을 수는 없어요. 이게 보통 언제냐? 제가 이야기했듯이 장애가 발생하고 난 뒤에 보통 탐지를 하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사고 분석을 해요. 사고 분석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패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공격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모르죠. 모든 시스템들을 그때 바로바로 또다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공격들이 다 어디에서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때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디 쪽에 이제 저희가 장애가 발생하냐면 AWS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S3 버킷 쪽에 사용자 데이터가 이제 삭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딱 감이 오죠. 로그4제이 취약점, RC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떠한 AWS의 키값들을 가져간 사례들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WS S3의 버킷을 지워줬다. 그러면은 뭔가 설정 파일이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자가 12월 24일 날 이제 본가부터를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빠르게 이제 움직인 거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알아낸 것은 한이 정도. 그 다음에 S3 버킷이 장악이 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공격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요청을 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일 날에 이제 공격자가 이게 거부를 하니까 공개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해킹 포럼 쪽에다가 이것들을 유출을 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격자 같은 경우에는 제일 목적은 요거죠. 500만 달러 정도의 목값인데 주지 않으니까 이제 유출을 이렇게 게시를 하면은 당연히 기업 쪽 입장에서는 이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고포 제2 취약점을 이용한 로고포 쉘이죠. 로고포 쉘에 대한 그런 공격들을 보시면은 뭐 공격 패턴들은 동일해요. 딱한 줄이죠, 한 줄. 한 줄로 공격을 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악성 서버 쪽으로 저희가 접속을 하게 되면은 딱 쉘이 떨어지는 예, 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다한 줄로 공격들이 진행이 됐다. 근데 패턴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탐지가 되고 있다. 어느 정도는 탐지가 되고 있지만은 우회 기법들이 아직도 많이 있긴 있다. 지금도 현재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이 당하고 난 뒤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설정 파일이 있는 거죠. 사이클로스 쪽에서 사용하는 설정 파일인데 요거 설정 파일들은 아마존의 풀 S3 버킷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백업을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백업하는 스크립트예요. 이거 스크립트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연계가 되면은 보통 이 안에 이제 키 값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SS키하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키요 정도만 있으면 이제 끝난 거죠. 예,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키 값들이 유출이 됐다고 100% 다 엄청나게 뭔가 보안적으로 위협이 생기기보다는 이키 값에 대한 권한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지고 있냐.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이것을 백업을 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키 권한 정도 수준까지만 가져왔었으면은 조금 더 예, 우리가 해킹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안적으로 살짝 낮출 수가 있겠죠. 위협을 낮출 수가 있겠죠.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권한들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아마존 S3 풀 SS 권한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삭제도 가능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가능했다. 그래서 이것을 당하자마자 키값에 대해서 권한들을 이제 빼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 스크립트에 대해서도 대응을 했다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죄자는 이것만 이제 삭제한 것이 아니고 SS만 접근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더 이제 시스템적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리눅스 운영체제의 그런 백도어, 보통 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리눅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도 리눅스 환경들, 그 다음에 보안 장비 같은 경우에도 리눅스 형태의 운영체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리눅스 백도어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뿐만 아니고, 뭐 리눅스뿐만 아니고 이제 IoT 계열에 대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도 리눅스 기반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바일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도 뭐 리눅스 기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APK 파일, 우리가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을 침투를 하고 난 뒤에 그 안에 침투가 되면은 그 안에서도 리눅스이기 때문에 또 이제 2차적으로 리눅스 악성 코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보통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즈 기반의 침해 사고 분석 같은 경우는 악성 코드에 그쪽으로 좀 초점들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현재 리눅스 기반의 그런 침해 사고나 악성 코드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행 권한을 바꿨고 실행을 시키신 거죠. 실행을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우리가 CNC로 연결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제 안에 쪽으로 안쪽으로 좀더더 SSH 프로토콜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안쪽으로 시스템을 침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도어가요 고랭으로 있어요. 고랭기지요. 고랭기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요즘 고랭기지를 통해서 저희가 백도어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이것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들은 윈도우든 리눅스든 여러분들이 컴파일에 따라서 다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그 다음에 고랭뿐만 아니고 파이썬 기반으로도 많이 제작이 되는데 사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에다가 사용할 때는 좀한번더 작업이 필요하고 이제 파일들이 좀더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고랭을 사용을 하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분석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랭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김피터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그런 악성 코드 사례를 좀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김뭐 피터 뭐 김피터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악성 서버에 들어가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침해 사고 관점에서의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문자열들이 노출이 돼 있으면 분석하기는 쉽죠. 예,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켓을 이용해서 CNC로 연결했던 그런 사례이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게 쭉 내려가면은 이제 고소켓 5라고 하는 라이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다. 고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요것들 공격자가 예,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해킹 사례를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들도 이 링크를 이제 걸어줄 테니까 한번 더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해킹 사례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예, 좋을 것 같아요.